오늘의 게임 킹덤스 앤드 캐슬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, 자, 이 게임이 뭐냐, 본인들이 채팅을 치셔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제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게임입니다. 세우시죠. 표준모드로 하고, 이건 그냥 시음으로 할게요.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시음으로 하고, 당신의 왕국 이름은 럭키 섹시해. 촉박함 농사. 그러면은 통째를 여기다 집자. 안 돼요! 전염병을 걸으면 어떡해! 안 돼! 럭키, 이 나라는 이름부터 망했다 이 말이야. 아니거든요? 이게 사람이에요? 아니 이게 사람이라고? 28살, 15살. 이게 투수겠네? 럭키. 안 돼! 안 돼! 안 돼, 내 백성들. 안 돼! 진짜 아프잖아! 아니! 안 돼! 다 죽었어! 한 명만 일하고 있어. 안 돼! 한 명만 일하고 있어! 안 돼! 제발, 선생님, 제발. 아, 제발, 이거 8번, 8번. 아니, 8번 해달라고요, 진짜. 럭키, 여분의 도구 저도 쓸 사람 없어서 못 쓸 모니까 이번 하자, 기수들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게임 망했어. 럭키. 그럼 이 시체들은 못 지워요, 혹시나? 묘지가 있어야 돼? 그것도 없어서 지금 묻어주지도 못해요? 이 도끼질 좀 해봐. 왜 일을 하지 않는 거니? 직업 정해줘야 된다고요? 직업은 어떻게 정해요? 아, 여깄다. 건축가. 일하자, 일하자. 그의 나이 24살. 너무도 많은 일을 겪고 있다. 아, 제발 선생님들 진짜 8번은 하지 마세요. 한 명밖에 없어, 진짜. 아,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. 한 명밖에. 나 이거 3명밖에 없어요. 한 명밖에 없어요. 럭키. 그러게, 누가 나라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? 나라 이름이 뭐 어때서요? 잘 짓기만 했구만. 이 작고 작은 아이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. 와, 25살 됐어. 벌써 1년 지났어. 한평생 도로 깔고 나무밖에 안 뱉는데 벌써 1년 지났어. 이 친구 나무 들고 가는 거 봐. 언제 또 한 살 먹었어. 아, 진짜 뭐 나무만 듣다가 진짜 한 60살 되겠네. 뭐야 이게? 안 돼! 오지 마! 안 돼! 내가 열심히 만들지. 안 돼! 왜 뭔 말이 오는 거야? 뭐야 이게 뭐야? 안 돼! 이 친구 망연자실해 하는 거 봐.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용을 사랑한다. 너무 착한 아이였어. 그렇게 집을 날렸는데도 용을 사랑한대. 진짜 눈물 없이 못 보겠다. 럭키. 안 돼! 투표! 안 돼! 잠시만요. 이제 봤어. 안 돼, 진짜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! 아니, 이 짓을 몇 번을 하는 거야, 진짜. 아니, 짓만 짓다가 게임 끝나겠네? 아니, 무슨 마인크래프트예요? 럭키. 저 왕이 나라 이름 하나 바꾸기 싫다고 버텨서 우리는 집도 없이 굶고 있어. 대체 저 왕은 왜 그러는 거야? 엄마 배고파. 무슨 말이에요? 아닙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엄마 언제까지 옆집 아저씨랑 같이 자야 돼? 아저씨 냄새 난단 말이야.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나쁜 말이야. 그런 말 하면 안 돼. 아저씨한테 버릇 없는 거야. 그 아저씨 24살 때부터 몇 년 동안 혼자 일한 대구 공신이야. 까지 없앴어. 이건 뭐야, 빵인가? 아, 잠시만, 진짜. 집도 없어졌어. 와, 집이 없어지고 아빠가 두 명이 됐어. 폐하, 우리 일꾼들이 겨울에 음식에 대해 걱정합니다. 음식 공급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네, 알았다. 네, 그대들의 이야기를 알았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겠나이다. 배고픈 거 아니야? 배고픕니다. 우리 집에 음식이 없어요. 아니야, 친구야. 옆집 걸 먹어! 그저 큰 트림 했다. 19살 이놈의 자식. 41살은 지금 굶어 죽는데 19살은 지금 음식 먹었다고 트름하네. 그냥 가라. 그냥 가라.
야, 이 친구 죽었는데 너 이거 불 피우면 너 향 피우는 거다. 와, 친구 가는 길 이불 깔아줄 것 같네. 야, 너무 착하잖아. 럭키. 아직 진짜 집 두 개밖에 없어요. 그만, 그냥 제발 가줘.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봐. 안 된다, 봐. 아직 심지도 않았어. 엄마 용 때문에 하늘로 간 거야. 아빠 왜 아파? 나라 이름 때문에? 나라 이름이 뭐가 어때서? 다음번에 투수 대머리 줘가지. 8번 누르면 나 진짜 게임 다시 한다. 아, 진짜 왜 이러는데요? 럭키. 투수 원빈. 이거 해봐. 잠깐만, 이거는 육지겠어? 이거는 땅 하나야. 잠시만요, 당신들 이거 왜 이래? 투표 왜 이러는 거야? 아까 럭키 섹시의 왕국은 이상하더니. 이거는 왜 이렇게 퍼주는 거야? 뭐야, 무슨 일이야? 선생님들,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. 알았어, 일단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. 이름 덕분에 이렇게 컸다고? 근데 부정할 순 없어. 왜냐면 투수들이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절 살려준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해도 추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? 인구 부스트 하면 나 죽어요! 안 돼요! 안 돼, 인구 부스트 하지 마! 여기까지 일단 저장 안 하고. 이 나라 괜찮았는데 정말 한번 가볼까?